안녕하세요. 날씨운 박다은입니다. 7월 17일에 발표된 1개월 날씨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졌던 중부지방에도 오늘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4일부터 10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되겠지만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예보였습니다.